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시야, 이거 졸라 많이 또 저기 들어와보네. 예, 또, 불청객 명탄님 또 반갑습니다. 내 안경 없다. 어디 갔노?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어제 술 처먹고 놀다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지갑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내가 저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밥한 그릇 먹고 바로 또 다시 방송하고 DB 잡기야 밥 먹으려고 캤습니다. 심심해서. 예. 같이 먹어야 맛있지. 예. 내 안경 어딨지? 큰일 났네. 안경이 잘 묻네. 어디 쓰지 잘 묻는 거? 노래방 가서 잘 묻나? 나이트 가서 잘 묻나? 형님이 낚시 가가지고 볼락 잡았는데 볼락. 예. 볼락 잡아가지고 볼락하고 열기가 뭐 볼락이 많이 잡아왔더라고. 볼락 시야도 크고 그거 면상 꺼리가지고 예, 밥 먹고 방정하기에 예. 소주 한 잔, 반주 딱한잔 먹고 해장 한잔 하고 예, 가시지요. 예. 아 아니 예, 아유 볼락은 여기 없고 맞다 저쪽에 옮기 놨지. 아까 옮기는 수준 났는데 보고 면탕 해달라 했거든. 예. 개뻥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 잡아놨지. 어저께 새벽에 형님 낚시가 잡은 건데 어저께 잡았나 아랫께 잡았나 어저께 잡았네 새벽. 예. 지기지 뭐. 예. 큰거 제일 큰예큰 거로 이런 걸로. 예. 진짜 면탕 먹고 싶다. 땡긴다. 해장 한잔딱 하면은 처치기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한 새벽까지 밤술 처먹고 와가지고 속도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배고. 아 해는 뭐예 딱히 생각 없는데. 막내는 요띠 넘어가지고 이 올라와 보는데 에라이는 못 올라와가지고. 막내 띠 나온 거 벌써, 예. 띠 나온다, 예. 이 문을 띠 나온다니까. 띠 나온다, 예. 봐라, 예. 와, 씨. 다리가 길으다니까. 바로 띠 나와본다니까. 가지고. 바로 띠 나와본다. 오지 마라. 저 딸린 것들은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가이고 구경하러도 오지 말고 전화 그 사람들 너무 많이 온다. 계속 오다 보니까 마주 얘기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단지 그게 방 뭐 쉬 쉴 때는 좀 쉬어 줘야 되는데 손님들 이렇게 뭐 만나고 이래 하니까 예. 좀 많이 피곤하다. 오지 마라. 그냥 이 방송으로만 쳐보고 있으라. 여자친구랑 가는 건 어떤가요? 여자친구하고 오지 말고 여자친구만 보내라 그냥. 저 딸린 건 오지 말고. 예. 아이고. 아, 배부르다. 아 죄송합니다. 예 드럼도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또 요리 솜씨 또 보여드릴게요. 자 오십시오. 큰 걸로 예 오 예 내장 아 다 뺐지. 예 뭐 그리 많이 했습니까? 많이 해가 먹으라 부지막.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요리만 할까? 아니 어머니 뭐 편하실 대로 하소. 뭐 자작자작 하든가 국물 좀 있으면 좋은데 나는. 예. 오야가다가 이따 해 가면 좀 많이 해야지. 오야가다 예.
뭐, 예, 일단, 어머니, 요, 그 무고, 이거. 무고, 예. 말랭. 무 말랭이야. 그거밖에 안 넣습니까, 근데? 많이 안 넣습니까? 말랑꼬마이 형 묵기다, 나는. 알겠습니다. 지리가 지린다고. 지리. 좀, 고춧가루 매콤하게 먹고 싶은데. 또 전화 누가 이 뭐지? 전화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예. 아 예 그 하여튼간에 예예 예, 반갑습니다. 예예. 그, 예. 이렇게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예아예예 아, 예, 예, 아,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아 가준아님 또 팬카를 고맙습니다. 이 카톡장님 또 고맙습니다. 예, 좀 제가 방송 중이거든요. 아, 방송 예. 중이십니까? 예, 예. 예, 저으면 지금 신청하고 있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 꽃이 달린 거는 올 필요 없다. 예. 아, 예, 여자 많이 있습니다. 여자 저도 필요 없고, 나, 막 징그럽다. 오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별로, 텔러체님 또 반갑습니다. 오팔합성님 또 반갑습니다. 예. 건더러니 아이고 폭발개님 또 설소 마늘 예? 마늘 아 마늘 달고 아, 마늘 다지고 예 마늘 빠고 예 땡초 넣고 파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예 넣고 두부도 예. 이어야 되고 두부도 예. 어머니 고생 많으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어머니 만나겠습니다. 버터 고기 너무 많네. 완전 많은데. 완전 뭐 예 완전 처치기겠는데 이게 뭐 예 완전 와 배고 죽겠네. 딱 이거 그냥 고기만 물고기만 보고 있어도 침이 질질 흐르는데. 완전 예 그 뭐 해장 딱 하기 최고지. 물 조금 들겠고요. 소금 넣고, 예, 맛소금. 맛소금 조금 넣고. 맛소금 넣고. 대파. 대파, 마늘. 마늘, 대파, 땡초, 두부, 예, 이렇게 뭐, 예, 대충 넣고. 하, 아쉬운 거는 무가 좀 아쉽긴 하시네. 아, 이거 무야, 막. 아, 들어가. 이거 고춧가루 거지? 아, 대파가 좀 더 들어가면. 고춧가루? 예, 예, 예. 대파 많이. 아, 다시다, 다시다 좀 넣는, 다시다는 우리 어머니 잘 안 넣는데. 다시다. 국산 다시다. 이거 꼭 비싸대. 조금만 넣고. 여기 또 우리 새우 내가, 사람도 그 내가 말리가 가랑 있지. 그것도 좀 넣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저번에 아픈 양어장에서 민물새우 잡아가지고 말라가지고 어머니가 갈아놨는데. 와, 민물새우 저것도 말라가 무니까 바삭바삭해가지고, 예, 맥주 안주 괜찮더라고. 민물새우인데도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그 조금 짭짜리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 피레미하고 같이 넣은, 피레미, 피레미도 같이 들어가 있지. 송, 피레미 쪽 계란, 피레미. 미나리도 없다. 아, 미나리, 미나리하고, 미나리는 좀 계속 넣어놔도 괜찮습니까? 미나리를 아예 그 집에 좀 키우자. 예. 미나리 좋지. 그, 하우스 끝이. 예. 미나리 엄마의 자랑입니다. 우리 어느 하우스 끝이? 그쪽 하우스 있지. 예. 그 찌그라지 넣는데 그 하우스. 모세스 바로 위에. 모세스 바로 위에. 저, 뭐다 있나, 저게? 가보시다. 가지러 갑시다. 경상도 사투리 알아들 수 있나요? 다금님 또 반갑습니다.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한 50% 정도는 알아듣고, 50%는 못 알아듣고 그렇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다금님, 제 말 하는 거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가면 서울말로 바꿀까? 원래 제가 토박이가, 제가 원래 표준어를 썼거든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좀 알아듣게 말할까요? 서울, 아이고, 예, 그래, 예, 서울말로 방송할게요.
제가 서울 말 쓰면요, 경상도 사람들이요, 존나 싫을 하는데요. 그래도 표준은 쓸게요. 그 진짜 그 서울 말투 쓰면 쳐 잡아 죽이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여 경상도 애들이요. 서울 말 쓰면요. 원래 서울 살았어요. 잠깐만요. 지금 미나리가 여기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요. 어디 있죠? 아, 이 쪼매난 거예요? 아, 미나리 짜잔하네요. 이 짜잔해가지고 이거 끊으면 되네, 그냥. 요. 아, 돌미나리예요. 그건 잘 모르는, 제가 좀,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미나리 맞죠? 이 따닥따닥 끊어가면 되네요. 근데, 얼마 없어요. 미나리가요. 계속 설 말 쓸까요? 스텔라야, 오빠 표준은 쓰니까, 말투 이뻐? 말투 괜찮아? 계속 서울말 쓸까? 말투 좋겠니? 예? 이거? 아마도 경상도 지금 사람들은 제 사투리, 표준어 듣고 쳐잡아 때려쳐 죽이고 싶을 긴데,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싶을 긴데요. 경상도 분들 반가워요. 재밌네. 추차. 아니, 얼마 없어. 근데. 짜잔 하나 쪼개씩 나가있네. 이거만 가자. 못 듣고 있겠다. 매운탕 다 끓여보겠는데. 더 뜯어야 되나? 이거 가자. 이 쪼개 이거 가지고 뭐 미나리 우러나겠나? 맛이. 다시 그다. 아, 이 나무가 억수로 또 많이 이뻐지네. 원래 별로 많이 안 이뻐졌는데 나따그리 하해가지고 쭉 펴지가지고 완전 또 이뻐진대. 이 나무가 호씨 정말 못생겼었거든. 내가 저번에 그 형님 보고 저래 가지치고 이래 가지치고 절로 치고 옆으로 치고 저거 치고 해라니까 억수로 나무가 이쁘진대. 예, 저것도 내가 저 밑으로 치고 위로 치고 얘가 해나라 했더만은 가지고 진짜 말 잘 듣네. 딱 내가 시키는 대로 딱 그대로 해놨네. 야, 진짜 어머 이거밖에 안 들고 있었어. 이거 미나리 맞나? 풀 아닙니까? 네, 미나리 냄새가 조금 나긴 나는 거지. 니는 미나리고 니는 풀도 뜯고 미나리도 뜯고 이랬네. 풀도 있어요. 그래. 네, 미나리 풀, 맞다. 풀도 같이 묵읍시다. 식었습니다. 아, 미세먼지 장난 아닌데, 미세먼지. 아, 끝이야. 됐어요. 당겨볼까. 꼬들밥, 진밥, 뭐자면 꼬들밥 좋아하지. 예, 꼬들밥.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들 보통 꼬들밥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진밥 좋아하는 사람도 진밥 좋아하더라. 예. 그렇지. 저 티도 참젓이나, 지. 예, 물젓은 바이다이가. 스텔라야, 참젓이가, 물젓이가. 또 궁금하네. 아, 예? 예? 아니, 제가 갖고 가지러 올게요. 아니, 어머니 앞에서 안 했습니다. 밖에 나왔어요. 어머니 안 갖고 와도 되는데, 제가 갖고 오면 되는데, 아이고, 어머니 막, 아이고. 무거운 거를. 나 이불로 제가 갖고 오려고 했는데, 또 들고 오시네. 아씨, 저런 거 또 보여주면 또 지랄병 하거든. 씨부랄까. 저 어머니를 시키나 해서 하면서 지랄병 또 하거든.
그건 내 혼자 될 수 있으면 내 혼자 먹으려고. 예. 대청마루 신투노로 아예 청와대님 또 설서 청와대님 또 반갑습니다. 예. 볼락 매운탕 한 그릇 먹고 예. 시원하게 소주 한 병 까고 그래 자자. 오씨 가스나 또 카톡 왔네. 옛날에 공개하고요. 옛날에 저 유튜브 팬이라고 찾아온 시청자 해가지고 썰 있지 않습니까? 썰. 가스나 진짜 이뻤는데 뭐 어찌하다가 제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까물대기 한 대 맞고 헤어졌는데 우리 집에서 헤어졌거든요. 헤어진 것도 아니고 뭐 사귄 것도 아닌데 살짝 쫑딱 걸리려 하다가 술 개뜩 돼가지고 살짝 이래 손 살짝 이래 쫑딱 하다가 바로 마음대기 바로 벅 이래 맞고 나서 집에 간다 하더라고. 그거 하고 나서 헤어졌는데 또 다시 연락 왔네. 같이 맛집 갈래 하면서 내가 연락했거든. 그 어디고 이랬더만 기장에 무슨 뭐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시사시다. 아, 또 맛있게 먹자고. 그냥 국물만 좀 계속 먹어볼게. 하... 아, 씨, 그거 꺼자. 아, 안 꺼도 되는데. 오, 씨, 아, 씨. 캐나까. 아, 약불로 해라, 약불로 좀 해내지. 예, 소자 나왔죠. 예, 물고기. 계속 국물만 퍼먹고 싶은데요. 예? 죽겠네. 소클라고. 와, 씨. 아, 딱 026님 또 고맙습니다. 경 026님. 아이고, 예. 한잔 합시다. 예, 한잔 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인님 또, 진희님. 저 호레이님 또, 예, 반갑습니다. 영하님 또, 각하님 또, 이뽀님, 수장님, 장타님, 깍두기님 또, 예, 반갑습니다. 서피더님 또, 새코미님, 아이고, 씨, 모르는 닉네임 또 전화 많네. 예, 안녕하십죠. 반갑습니다. 아, 오, 씨. 와, 고기 한번 꺼내봐야지. 와, 국물 튀기는데. 달달하네. 소주도 달달하고 국물도 달달하고 그러네요. 하... 안주가 맛있으면은 소주가 달달가. 그렇지. 딱 그렇지. 그런 느낌 있지. 예. 예? 이것이 이래가 예? 살코기를 그냥 이래 걷어가 이래 쑥 이빨 걷어가 예? 그래. 예? 아, 뜨거워라. 와. 그래. 파하고, 고기하고. 고기가 생선이 두툼하이, 마. 완전 뭐, 예. 담백하이. 튀기는데, 예. 쫄깃한 맛은 없네, 근데. 좀, 그냥, 살살 녹아보네. 부드럽네. 아, 그지? 크더라. 억수로 크더라. 예. 큰 거는 억수로 크더라. 아까 통화했던 전라도, 남자입니다. 예. 165166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오, 예. 전화하지 마라, 이제.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 뒷구석 찾아오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예. 하지 마라. 준아 오빠 한번 뵙고 싶어요. 술 한잔 해요. 김에 꽃순이? 김에 꽃순이야. 준아 오빠 보고 싶어요 하는데, 이제 가시나 필요 없다. 이제 가시나 필요 없다. 요거 괜찮더라. 요거 딱 찜해놨다. 스텔라.
요거 마리 스텔라 이거 얼굴도 하여튼 공개했고 이쁘기도 이쁘고 얼굴 귀엽기도 귀엽고 대 필요 없다 가시나 필요 없다 이제 안 볼게다 이제 저 좌다 필요 없다 가시나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난 오빠 오지 마 아이고 재준이 아니 아니죠 예 또 토끼니님 아, 예.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어디서 오셨는데요? 경상도에서. 동상동. 아, 김해 동상동. 어디 방송 보고 있었습니까? 남편. 예? 예, 그래, 예. 예, 아, 예. 뭐고, 씨. 무거워, 지금 또 무거워. 예? 이쁘다! 씨발, 좋았다! 이쁘다! 이쁘고, 귀엽고, 뭐, 남편, 아이, 아줌마, 아이, 아가씨가? 누구, 저거, 어? 아, 보여주면 안 되나? 예, 뭐, 보여주고 싶은데요, 예? 와, 예? 에이 목소리 아주면 그런 말 좀 하지마 좀 좋은 쪽으로 가자 좋은 쪽으로 에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또 그냥 또 그냥 할매 목소리가 나더라도 뭐 아가씨라면서 그래 얘기해야지 아 진짜 개척하지 말아제 씨부라 보고 있잖아 기분 나쁘잖아 그래 얘기하면 씨 에이 개척 목소리 씨발놈 이게 누구 말고 또 그 다른 사람 보고 이러면은 또 지랄병 할까 이거 좀 비하 좀 하지 마 비하 좀 이 누구 목소리는 애지면 돼 미스터 찐 니가 재물이다 이랬다 보내놔면은 안 그러겠지 야 또 예 야 초이님 아 진짜 근데 이쁘 진짜 이쁜데요 이쁘던데 예 앉아 아까 누구지 근데 닉네임 물어봤어야 되는데 예 영가래님 야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나와줄 것까지는 아이 그것들아 조금 쫄아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시청자, 아까 전에, 아가씨가, 남동생하고 같이 놀러 왔네, 남동생하고. 여기 김해 사는데, 동상동에 사는데, 놀러 왔다가, 잠시 들렸겠지, 뭐, 요 경치 보러 왔겠지, 예. 네. 이거는, 대구포. 오씨. 와, 안주거리 또 시원하게 또 생기가 있네, 예. 대구포하고 그 문어다리 대구포 싱싱하네 냉동실에 있던 건데 예 대구포 문어다리 바쁘네 저 정도로 근데 남동생이 안 오고, 아가씨가 이래 와가지고, 건네주고 갈 정도면은, 예. 진짜 남동생하고 왔다 가거든. 아가씨가, 아이가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시부라큰 닉네임도 물어보고 싶고, 누구? 방금 이거 주고 가신 분, 누굽니까? 예. 한번 그, 채팅글 한번 올려봐봐. 예. 한번 치 주소. 신디님, 신디. 아, 또, 신디님이 어딨노? 신디예요. 신디야. 그래, 예, 신디님. 아가씨가, 어째대노? 아가씨 맞제? 아가씨로 보이더라. 진짜, 아가씨 맞더라. 아가씨 맞제? 아가씨고, 몇 살이고?
밥 먹자, 밥. 예, 배고파 죽겠다. 밥도 먹어야 되고. 예. 고우씨. 신디야, 나중에 다음에는 남동생 데리고 오지 말고 혼자 한번 놀러 아무 때나 다 오도 된다. 그래. 미스. 새벽에 와도 되고 아무 때나 와도 되니까 바로 문 열고 들어오나 방에. 아예 그냥 뭐 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와도 된다. 신디야. 천하면 데리고 오지 마라. 천하면 데리고 오지 말고 니 혼자 놔, 니 혼자. 하나했죠. 예. 다 안 아낍니다, 안 아낍니다. 아무것도 안 아낍니다. 예. 와,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그런 말 해도 되나가 모르겠는데. 얼굴도 통통하니. 근데, 진짜 날씬한 스타일은 아닌데. 얼굴이 통통하고 귀엽고, 39이고, 아니, 39이래, 쟤. 저 뒤는, 이거는, 아, 이건 자세히 못 봤네. 예, 잠바 입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자세히 못 봤는데. 엉덩이는 이렇던데. 와, 이렇던데. 예, 날씬한 데다가, 엉덩이 이렇던데. 와. 예? 고, 한준 채, 예. 예, 하나 있죠, 예. 육덕, 육덕이라고 해야 되나? 육덕가, 예. 예. 신디야. 밥 먹시다. 예. 아, 좀, 깨려야 되겠네. 흘리고 흘리고 먹지 말자고. 예, 알겠습니다. 또, 예. 존나 가까이 사네. 동산도 살고. 오도리가 뭔가요? 오도리가 새우 존나 큰 거. 그래. 생선 올리가 그래. 그래. 국물 작게가 예. 그래. 그래. 이빨이, 그, 술 처먹고, 생선 먹다가, 이빨에,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가, 뼈 따고 존나 큰 게,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에 낑기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10년 동안, 그냥, 방치해뒀거든요. 술 처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안 해가지고, 그냥, 한 10년 동안 방치해놨는데, 한날은, 아니다,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혓바닥을, 살살 움직이니까, 혓바닥에 뼈다구가 딱 걸리더라고요, 예. 뼈다구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 딱 걸리는데, 왜,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계속 구경하고 있다. 혓바닥에 이렇게 걸리가 있었는데, 그래, 혓바닥에, 뼈다구가 거슬리가지고, 이쑤시개로 낑가가, 이쑤시개 낑가가지고,
뼈다구를 빼냈습니다. 뼈다구를. 뼈다구 빼놨는데, 뼈다구가 하야이, 그, 네, 하야 그렇더라고, 요. 그래가 구멍이 뚫리가지고, 이빨이 썩어 붙습니다. 썩어가 계속 끄떡끄떡 흔들리고, 끄떡끄떡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예. 계속 한 3년 동안 끄떡끄떡 흔들고, 끄떡끄떡 흔들고 이래가, 내가, 여기, 응. 이거, 내가 그냥 뽑아뿌다, 이거. 치과 안 가고, 내 손으로 그냥 뽑아뿌지. 예? 오징어, 예? 오징어 또 언제 봤습니까? 내가 반 자이고, 얘 반 사람이 있더라, 야. 그래서 내가 심부름만 다니십니까? 알겠습니다. 뭔 심부름? 그, 황태포하고, 오징어인데, 근데 황태포는, 내 먹방한테 쓸 건데, 야. 아, 어머니 들었어, 어머니 다 들었어. 어머니 다 드셔도 됩니다. 예? 예? 그, 오징어 다리, 문어 다리. 아우, 좋아하겠네. 또, 그걸 어떻게 또, 어디서 보고 냄새 맡고 왔어, 야? 아, 우리 아버지. 허. 어금니 아플 텐데, 와, 어금니가, 그래. 그, 예. 진짜 나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다. 진짜 깜짝 놀랐다. 어금니를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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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술 취해가지고 술 취했을 때 뭐 아리고 이러면은 그냥 뭐 술 취가 있을 때 막 흔들면은 그냥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 술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계속 한 1년 동안 흔들고 흔들고 밀고 흔들고 밀고 흔들고 쭈시고 흔들고 이래가지고 뽑아냈는데 와 진짜 신기한 거는 이게 어금니 뿌리가 지금, 이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어금니, 지금 보이는 어금니보다 뿌리가 더 크대. 와, 예? 와, 졸라 깊이 바퀴가 있었거든.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로 이렇게 낑기가지고 바퀴가 있었는데. 와, 예? 신기하대, 그 이빨, 예, 이빨이. 안녕하자, 임플란트. 안녕하자. 빨리, 먹방 하고, 네, 방정할게. 미나리하고. 아, 미나리가 있었네, 또, 예. 미나리하고. 군고기하고. 하. 근데. 아우, 씨발, 뜨거워라. 어이구, 뜨거워라. 하하하하. 예, 그래도 맛있네. 와, 그래도 맛있네. 그, 아까는 시청자분이 쫀득쫀득 하다 했지. 근데 안 쫀득하네. 쫀득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예. 쫀득쫀득, 타박타박 하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부드럽네. 부드럽네. 베티스님 또 고맙습니다. 베티스님. 예, 베티스님. 환영할게. 그냥 부드럽네. 예. 이뽀님 또 반갑습니다, 이뽀님. 아니다. 우리 베티스님 또 안녕하세요. 이거 스텔라야. 아씨. 맨날 가시나 아들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또 오늘 찾아오고 완 난리도 아니다. 계속 가시나들 오늘 계속 많아지네. 존나 씨발 많아봤자 많아. 근데 손 악수하려고 해도 손 한번 잡자 뭐 악수하마자 뭐 보험도 안 되고 저 같은 많으면 많아 씨발 그 내 끼 없는데 드디어. 옛날에 1년 전에 팬이라고 가스나 둘이 놀러 와가지고 예 진짜 이뻤거든. 그것도 예 남자들끼리 이래요 같이 술 한잔 먹고 예 술 개떡 먹고 재밌게 놀다가 팬이라고 해가 둘이서 왔다가 차 타고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인사하려고 진짜 나는 악수하려고 차에
손을 쭉 내밀었는데 이 가스나 도리가 완전 기급을 하면서 으아악 하면서 일하는데 와 진짜 악수하려고 했거든. 예? 와 그냥 내 건 없다 근데 저 연락은 온데 내 건 없어 아 문제들 장인님 아 진짜 나는 악수하려고 했습니다 악수 꾸버님 도망갔습니다 꾸버님 수사하시죠 재미로 보는 예. 팀장님. 여자가 엄청 날라붙네. 와, 모르겠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계속 달라붙네. 옛날에 사귀던 가시나도 카톡 왔던데. 족같은 거, 씨발, 와. 맨날 거지같이 놀다가, 씨발 돈 없어가지고, 김밥 천국에 김밥 먹고, 그래 데이트 했는데, 족같은 거 돈 없다고 해가, 헤어진, 뭐 돈 없어서 헤어지나, 능력이 안 돼서 헤어지나, 직업이 없어서 헤어지나, 그래 됐는데, 와, 씨발 또 전화가 날라왔네. 한번 만나볼까? 뭡니까? 스텔라야. 와, 스텔라야. 니밖에 없다. 스텔라야, 니 김에 어디 사노? 어? 아니다. 성격 좋았겠나? 또 좀 귀엽고 이쁘고 이래가지고, 저래 해가지고, 또 성격은 좋았을 수도 있는데. 스텔라 봤나? 나 한 번 더 보여줄까? 아, 못 보신 분들이 있지? 못 보신 분들 있겠네요. 예? 외동이라, 외동? 그래, 가깝네. 차로 좋은 날 밟으면 15분. 사진 한 3초만 보여준다, 스텔라야. 콜, 스텔라야. 3초만. 보자. 예, 안녕하십시오. 예. 콜 내주고, 우리님 또 반갑습니다. 예, 불기둥님 또 반갑습니다. 예, 현저님. 예, 오케이. 아니, 존나 이쁜 것까지는 아닌데, 존나는 아니고, 진짜, 귀엽기도 귀엽고, 이쁘기도 이쁘고, 완전 그게 내 이상형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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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는 존나 이쁘네. 예? 예? 학교, 바로, 그래. 카톡 내용 내 보여줄게, 카톡 내용. 준아, 보이나? 준아 오빠 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하면서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답글 썼지. 답글 썼는데 요래가지고. 내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다 하면서 보내줬더만, 예. 다시, 또, 웃더라고. 웃고,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면서, 하트 해가지고, 이래, 올려주더라고. 예. 하트 하고, 그냥 만나갔다 한번 치주고, 또, 예. 씨발, 존나 귀찮더라고. 사진 없을 때, 스텔라 사진 없을 때, 이 씨부랄년이, 저 같은 거, 먼전이고 하면서, 그냥 막, 쌩깠거든. 일단은 자격일 수도 있고, 또라이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 예쁘거든. 그냥, 답장 안 하거든. 답장 안 합니다. 답장 같은 거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 사진이 뜨가 있네. 사진 뜨가 있는데, 사진 뜨 보니까, 졸라, 또 이뻐.
그래가지고, 예. 어저께 카톡 왔는데, 밤으로 간다 하더라고. 쌩 까뿌거든. 쌩 까던데, 사진 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 와, 와, 와 하면서, 존나 이쁘다 하면서, 이라고, 합격이라대. 그래, 그래 하다가 넌 뭐래. 야, 뭐래? 다. 와, 계속 무지는데, 살이 억수로 보드럽네. 예? 예? 와, 든든하게 먹고, 진짜, 퍽퍽, 퍽 먹고, 든든하게 먹고, 한심 때리면은, 저티 조금 딱 거리서 한심 때리면 낯거리 한번 하면 지기 아 그냥 딱딱이 한번 치고 자자. 그 남자분들 다 아신다 아닙니까? 남자분들도 아시고 여자분들도 좋아한다니까. 그런 거 다 좋아하니까 뭐 같이 가가지고 뭐 조물딱 그리고 일을 하지 마치. 이거 스텔라. 야 그래 그래 아니 그 나중에 따로 연락하자. 예, 면도 계속 무지네. 저 붙어 먹고 방정하게 하고 쉬어야겠다. 잘 온다. 예, 안녕하세요. 눈큰녀님 또, 예, 고맙습니다. 예. 다 먹다, 근데. 예, 다 먹었어. 완전. 와. 이거를, 여기 갖다 놓고, 바로. 와. 이거 나중에 식구들을 묵지 말고 내가 또 한 번 더 묵게 끓여가지고.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거는 좀 먹다가 보면은 절대 입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배가 불러도 배가 많이 불러도 계속 넘어간다. 아, 소주 한번 드물까? 아, 또 땡기네. 아. 아, 튀기네, 진짜. 예. 아이다. 땡기긴 땡기는데, 예. 아이고, 씨. 몸 생각하려면은, 이 몸 안 된다. 좋다. 진짜 좋다. 나중에 되면 좋다 안 쓰겠다, 진짜. 예. 예. 진짜로, 예. 너무 술 많이 먹는다. 어저께도 친구 둘이서 술 개떡이 이빠이 쳐먹어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아이고, 스텔라가. 아이, 스텔라야. 요거 들고 택시 잡아가지고, 김해로 가, 콜 택시 타가, 김해로 넘어갈까? 같이 물래? 콜.
안녕하세요.